자, 이제 8장 마지막 이제 단원으로서 카타이오닉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통한 수소 확산으로 인한 수소의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수소 이제 손실에 기여합니다. 막을 통해서 원래 캐슬에서 생산된 수소가 애너드로 이동하면은 손실이 있겠죠. 또는 이제 이런 메탄 생성균 여러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수소가 또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막을 통한 수소의 손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전달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물질 전달 제의를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농도 차이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이제 비례상수는 K, Ca라고 했는데요. 먼저 수소는 캐슬에서 생산되니까 그때의 환원 전극조에서의 용존 수소 농도가 되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애노드로 이제 막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그때의 농도 차이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두 농도 차이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총괄 물질 전달 계수다 이렇게 이런 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달이 이루어질 때, 즉요 플러스가 최대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애노드에서의 수소 농도가 이제 용존 수소 농도가 이제 제로일 때가 되겠죠. 즉 수소가 산화 전극조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될 때, 그죠?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 이게 제로인 경우는 흔하진 않죠. 그리고 한편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가 확산이 되려면은 일단 물에서 확산이 돼야 되고 또 막을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막에서의 수소의 또 확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 전달 계수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이거를 스몰 K로 써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수소가 확산하는데 물에서 확산하는 요 계수를 요 스몰 K H2W, W는 물입니다. 그리고 막에서도 이제 이동하는데 이때를 K H2M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것이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이 요와 각각의 저항이 관계식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일단 관계가 이제 성립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물질 전달 계수, 물에서 또 막에서 이것은 물에서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물의 그 두께, 즉 액상에서 수소가 확산이 일어나는 거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멤브레인에서의 이 물질 전달 계수는 멤브레인 내에서의 수소의 확산 계수를 멤브레인의 두께로 나눈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근데 환원 전극에서의 수소의 농도는 어떻게 이제 주어지느냐? 일단 우리가 순수한 수소밖에 생산이 안 된다. 다른 기체는 생산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실험을 해보면은 거의 수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수소의 그 분율이 거의 100%예요. 1에 이제 가깝습니다. 가끔 이제 메탄 생성균이 있으면은 메탄도 생산이 되지만 거의 수소가 생산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따른다고 충분히 가정을 할수 있죠. 그리고 용액 중에 수소의 농도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헨리 법칙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일반학 시간에 용액 중에 기체의 농도를 어떻게 됩니까? 용액 중에 기체의 농도는 그러니까 이제 기체가 녹은 상태에서 그 농도는 그 용액과 접촉하고 있는 그 기체 중에 여러 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해당하는 기체의 그 분율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헨리 상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소 기체의 기체는 기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죠.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리터당 0.04052 이제 몰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03K. 그러니까 약 30도씨 그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0.0402 몰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역수를 취하면은
이게 24몰, 그러니까 1입방미터에 약 수소는 24몰이 좀 넘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수소의 헬리상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52.76몰 per liter gas per molar, 몰퍼 리터 워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보십시오. 솔리빌리티와 헬리 상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체의 용액 중에 솔리빌리티는 어떤 그 헬리 상소라는 상소에 비례하는데, 기체의 그 압력, 그 용액과 접촉하고 있는 그 해당 기체의 압력, 분압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헬리상소가 지금 거의 모든 기체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이게 측정을 해서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소에 대해서는 요 헬리상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값이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라다 퍼 ATM. 그죠? 이제 기압당 그렇다는 거죠. 기압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헬리상소가 일정하고 용해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일기압에서 이런데, 만약에 일기압에서 말하자면 수소의 그런 용액 중에 농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라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교과서에 구해놓은 것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거의 가짜죠. 몰퍼 워터, 워터는 부피당 리터당 이렇게 되는데, 약간 헷갈리게 이제 책에서는 적어놨습니다. 여기 출처에 가보시면은 각종 기체에 대한 온도에 따른 헬리상소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기압에서의 수소 용해도는 그냥 여기다가 일기압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여기 ATM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수되니까 이거는 제거해야 됩니다.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라 또는 7.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퍼 리터 이렇게 되죠. 교과서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헬시 상수가 아주 일정하게 딱딱 이게 값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틀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게 오차나는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이제 단위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가 없는 상태로 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방법이 한두 가지 있는 거죠. 즉 헬리 상수를 액체 상태에서의 어떤 특정 기체의 농도와 기체 상태에서의 농도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농도의 비가 되니까 이때는 단위가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즉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헬리 상수는 CA over CG. 그죠? 그러니까 CA는 기체의 용액, 주로 이제 수용액이니까 물에서의 용해도고, CG는 기체 상태에서 농도가 됩니다. 근데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약 0.019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수소가 물에 잘안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수를 취하면은, 야, 교과서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했어요. 기체 상태에서의 그 농도를 액체 상태에서의 그런 농도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52.76이 돼서 여기 나온 대로 이게 이 헬리 상수가 이게 구해져요. 근데 책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분자가 바로 기체 상태의 농도고 분모가 액체 상태의 농도가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되게 되죠. 따라서 수소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이 우리가 정의를 따르면은 수소 농도, 그러니까 용액장에서의 농도 CA는 그냥 헬리 상수 곱하기 기체 상태에서의 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019 곱하기 0.0402 합니까? 7.63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몰퍼 리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과 거의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단위를 가진 헬리 상수를 써도 7.8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몰라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도 상관없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정의를 확실히 알고 이용하는 게 이제 좋겠죠. 일단은 수소의 농도가 이제 이래요.
그럼 한번 물속에서 수소가 어떻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98K, 즉 실온에서의 수소 확산 계수는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5.85 곱하기 10^-5승 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의 확산 이저 계수는 대개 10^-5승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거의 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표시하죠. 근데 이제 물이 역학점도라고 해서 다이내믹 이 비스코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점도가 커지면은 확산이 덜 되고 점도가 작아지면은 확산이 잘 됩니다. 이런 또 관계식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아인슈타인과 또 다른 연구자에서 이제 유도된 관계식이 있는데 어쨌든 물의 역학점도는 다이내믹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1입니다. 1, 1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물의 역학점도 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은 고려해야 된다.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303K 여기서는 이제 요 반응기를 운전하는 온도를 303K 즉 30도씨 정도로 이제 예상했어요. 그때의 수소 확산 계수는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확산이 더잘 되겠죠. 분자 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나니까 이때 6.64 곱하기 10^-5승 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로 포화된 내표면 막에서의 수소 확산 계수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처럼 이렇게 물에서의 수소 확산 계수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러니까 각 온도 298K, 303K, 313K.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막에서 수소는 더 확산이 잘될 것이냐, 물에서보다 확산 계수가 더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확산이 잘안 돼요. 일단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실형 반응기, 그러니까 중간에 멤브레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캐소드에서 생산이 돼서 이게 애노드에 가서 손실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또 내피온 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막을 얇은 막을 썼어요. 두께가 0.0183cm고 막과 전극 사이 간격은 8.6cm고 또 막의 면적은 11.9cm다.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막을 통한 수소의 최대 선속 그리고 40시간 운전 시 손실되는 수소의 양, 또 환원 전극이 막과 이제 접촉했을 때 앞에 이것은 막과 접촉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원서를 보면은 요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막을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제 두게 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캐소드를 아주 막에 딱 접촉시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가정해 보자. 이제 그거죠. 자, 먼저 A번 보면은 추소의 최대 선속이 뭐냐? 우리가 J값, 요 플럭스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지는데, 요 K, Large K, CA,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요 식으로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에서의 물질 전달 계수, 수소의 물질 전달 계수, 또 막에서의 수소의 물질 전달 계수를 구해서 요 전체 물질 전달 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물에서의 물질 전달 계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소의 확산 계수를 이게 물의 그런 두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과 전극 사이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로 나눈 값이죠. 보니까 7.72 곱하기 10^-6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네요.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되고 또 막에서의 또 이런 물질 전달 계수가 또 마찬가지로 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63 곱하기 10^-4승 그죠?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이 얇으니까 물질 전달 계수가 더 커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K 이걸 값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구하면 말이죠. 이게 7.62 곱하기 10^-6승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플럭스, 그러니까 이건 최대 이제 수소의 선속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물론 최대 수소의 선속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에서의 수소의 농도는 어쨌든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진 요 값을 집어넣고 수소의 잠깐만요. 이게 이제 농도죠, 농도. 그죠? 이 농도는 어디서 얻었냐면 이게 우연히 그냥 갖게 됐는데 아까 앞에서 구한 요 값을 우리가 집어넣고 풀면은 이렇게 5.80 곱하기 10 12승 몰, 그죠? 그리고 퍼 면적, 그리고 시간당,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큼 수소가 이동하느냐 이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별로 큰 값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40시간 운전 시 손실 때 수소양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요 수소양 이걸 부피로 이제 따지면은 이렇게 여기서 얻은 그 플럭스 곱하기 면적 곱하기 시간 그것을 이 수소의 기체 상태에서의 농도 양으로 이렇게 나누면 뭐 농도죠, 농도라고 할 수 있죠.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계산해 보시면은 0.25 밀리리터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시간이라 해도 이 값이 플럭스 값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죠. 근데 이제 본원에서 이 상태에서 보고된 값은 9.2 밀리리터예요. 얻어진 수소의 그저 부피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애노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손실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환원 전극과 막이 접촉했을 때 이제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이때는 물이 있는 거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 막으로부터 유도되는 저항이 총괄 물질 전달 계속화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막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럭스가 요 식을 쓰는데 뭘 쓰면 되죠? 여기 막에 의한 물질 전달 계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에 의한 물질 전달 계수 우리가 쓸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곱하면은 4.2 곱하기 10^10 10승 몰 퍼 스퀘어 센티미터 세컨드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훨씬 커졌죠. 약 100배 정도 더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요 식에다 넣고 풀게 되면은 요 이 경우에는 수소의 부피가 손실 부피가 18.3ml로 상당히 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응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소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장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숙제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공지사항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소를 왜 그러면은 왜 관심을 갖느냐? 가장 이 이상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빼고 수소를 이제 듭니다. 근데 전기로는 우리가 전기를 써서 뭐 어떤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하기는 좋지만은 이 전기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이용하거나 그 하긴 어렵죠, 그죠? 반면에 수소는 수소를 태워서 열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 수소를 전기학적으로 태우면은 연료전지를 가동시켜서 뭐 수소차나 아니면 발전기를 또 발전소로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여러 화학 반응에 수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현 경제 체제를 수소 중심으로 바꾸자.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죠. 이것을 수소 중심의 경제로 바꾸자는 그런 논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를 하이드로전 에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좀 낮춰서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 체제로 체질 개선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수소가 여기는 수소라는 것은 H2 분자 상태의 수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수소를 생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것은 유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죠? 화석연료 아니에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미 다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이드로전 에코노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 아티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아티클을 한번 읽고세요. 리포트를 내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넌 테크니컬 모노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소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과제를 내드립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물론 그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리포트를 내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 기한,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8장을 마치도록 합니다.